안녕하세요. 3분 한양의 이현주입니다. 청렴, 규제개혁, 인재육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실현하는 곳 어디일까요? 청렴도시 안양, 규제개혁 우수도시 안양, 명품 교육도시 안양 이 모범적으로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이야기 3분 한양에서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다산 목민대상 시상식에서 안양시는 대통령상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 봉공, 애민정신을 본받아 모범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상인데요. 2009년부터 매년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3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양시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청렴활동과 부패방지제도의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을 달성한 것이 율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봉공 분야에서는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정책이 주목을 받았고요. 애민 분야에서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첨단 기술의 도입과 안양형 청년 창업펀드 조성 등 각종 청년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양시는 목민정신을 행정현장에 구현하며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양시의 혁신적인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양시는 매년 성장성과 기술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9개의 우수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7일 우수기업을 찾은 최대우 시장은 우수기업 현판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안양시 우수기업은 객관적이고 꼼꼼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경영성과 기술품질, 근무환경, 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우수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 기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인데요. 이 안양시의 터를 잡은 기업들이 안양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계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경수대로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민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